우리가 누구는 딱지, 구슬, 소꿉놀이를 기억할 것이고 또 누구는 인형, 과학키트, 글라이더를 떠올릴 것이 조립식을 기억할 것입니다. 조립식, 아직까지도 서사가 진행형인 조립식 옵니다. 영진공에서 사이코 건담을 담당하고 계신 무려 인력 박사 해비조님 나오셨습니다. 근데 사이 아. 보통 건담 한 3배 정도 되죠 높이가. 보통 건담이 일반적으로 18m인데 사이코 건담은 40m인데. 네, 그 정도. 자, 다음으로 여자친구 만날 때는 집 양산형이지만 혼자 영화로 갈 때는 제타 건담으로 변신하는 무려 백수. 한타 건담에서 양산형으로 가는 거라 생각하는 네. 한장입니다. 집 양산형이 불꽃놀이 기체인 건 아시죠? 늘 빵빵한 해비존님과 맞먹는 거의 퍼펙트종 사이즈이며 아직도 휴독하지 못하고 있는 건담 전문가 염승희 씨 나오셨어. 진짜 오랫동안 알고 오랜만에 만나는 분이긴 한데 네. 양반이 오마이스쿨에서 조립식 얘기로 강의도 했던 양반 맞죠? 예, 맞습니다. 아, 이거 정말 이제 애도 낳고 그러면 어? 이제 탈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아내가 네. 아, 아는 척하지 네.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함장님이 그래도 회사도 들어갔었던 아주 준수한 그 몸을 내가 제일 작네? 그렇지. 2m 하나, 190 하나. 어? 내가 한 180 한 4, 5 되니까. 어? 네. 죄송합니다, 함장님. 태욱 PD. 어? 그러니까 인간들 말고. 인간들 얘기한 거거든요. 아, 인간들. 네. 아, 아까 빼먹었네. 좀 갈궜다고. 형이 복귀한 김태용 PD. 우리 박수로 한번 환호해줘. 아, 감사합니다. 한 일주일간 죽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시체. 모두 이제 시동을 걸다가 일주일에 마지막으로 빡세게 아프고 진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다행히도. 저희가 금요일 날 퍼블릭 PD 뭐 몸만 괜찮으면 목요일 날 보통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자, 지난주 똥 치우고 가겠습니다. 서세원 폭풍이 셉니다. 그 영화들 보는 게 쉬운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거 봐. 그걸 뭐냐, 공. 아유, 오십니다. 우리 한 몇 주 쉬면서 마음의 안정이 되면 또 다시 부르기로 하죠. 다음번에는 우리 완전히 저 씨발 막 그 이거랑 아빠스 키아로스타미 요거 요 삶은 계속된다랑 올리브나무 사이로 요거 네 편 갖고서 하나 엮어오라 그러면은 여기야 야 요렇게 네 편 보면 아마 죽을 거예요. 고성정해. 자, 지난주 똥으로 돌아가서 보내주셨고요. 저도 봤습니다. 네. 아,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안도남 평님의 애국보수 총궐기로 이승만 제작 영화 지지한다고 해주셨습니다. 아, 좋은 말씀 하세요. 그래. 네, 치즈파니님인데요. 업다님 카피한 거 맞고요. 하지만 결론이 독창적이잖아. 서세원 장기의 조폭 코미디 이승만 영화를 만들어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결론이야? 결론은 아멘. 자, 그리고 똥티님, UMC 광빡 커밍아웃 감사합니다. 주로님의 계속되는 언급 영화 정리도 감사합니다. 골디님은 도만 중은 링크 걸어주셨는데, 야, 게시판 고문하는 아, 거지. 네, 그래도. 궁금해서 찾아본 거 아니야. 38분 동안. 아, 봤어. 아이. 와. 하여튼 정말 놀랍게 재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대단합니다. 아니, 총을 쏘는데 걸어다녀, 사람이. 로봇캅도 아니고 말이야. 자, 그 다음에 BBND11 임마님, 긴급조치 19호 필름 판매를 링크해 주셨는데, 이런 건 딴지마켓이 보고 하셔야죠. 라고 하셨는데요. 이분을 제가 없다 살인범으로 지목합니다. 트로다님, 저한테 너치커피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오늘도 안 갖고 왔어요. 심지어 사장님이 새 거 보내줬다면서요. 네, 보내줬는데 저 포장도 안 뜯었어요. 다음 주에 진짜 갖고 올게, 내가. 말이고요. 그 다음에 SLVY78님 양원경 씨 이혼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호떡님의 너치커피 구매 감사합니다. 저보고 필근이 목소리 닮았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저랑 안 닮았습니다. 조인성 사진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그 위버맨 씨 이 새끼들은 왜 이럴까요? 아, 그리고 날강동님이 수저는 숟가락과 젓가락의 통칭이라는 문 중에 그 반다이와 메카 디자이너의 저작권 분쟁을 짚어달라고 하셨는데 이건 뭐 오늘 시간이 나면 제가 한번 여쭤볼 거, 뭐 반다이 제품의 타미야 에너멜 신너 왜 안 되냐고 하셨는데 가설성 수지라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거 단차나 접합선 없애려고 일본 틈 배우고 그러죠. 예,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왜 왔어요? 이거 저기 모형 잡지에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안 하는 겁니다. 여기 의리죠. 기껏해야 먹선 정도 넣는 겁니다.
데칼 붙이는 것까지 제가 인정을 하지만, 예. 아니, 제가 결혼하고 도색을 포기했어요. 우리 애 때문에. 애 때문에 안 좋아. 아, 진짜 그거는. 되게 안 좋고. 위험합니다. 예, 진짜 안 좋아. 그리고 동공님, 니가 조용기냐님, 원인님, 뻑더월님, 츠츠츠님, 단팥빵님, 지나간 스님, 푸르릉님, 아, 이건 지나간 스님, 착각하지 마라님, 그냥님, 디디님, 미로밴드 찾아본 불쌍한 바보천사님, 댓글 닉네 설정님, 그럴 걸 그러는 거 아님님, 칠십님. 이번 주 무비스트가 후원하는 인터파크 프레이 예매권은 쿠차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 뭐 여러 번 쿠차님이 왜 드리냐면 비조님한테 그렇게 스포까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셨으면서 정작 자신을 깠어요.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 도마 안중근의 유호성 총수험씨로도 쫓아올 수 없는 너츠커피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기필코 다음 주에 분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쓰기로는 분출 안 하면 진짜 양심 없는 놈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양심을 나눠주세요. 네. 양심. 죄송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꼭 나눠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전차로 딴지 영진공은 남줄 때 피눈물 나게 아까운 너츠커피와 함께 이제 여러분도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는 커피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맛보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 기획상품 프리 여러분께 배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세요. 홈페이지 발가벗겨 디벼보는 영진공 전당포 시간입니다. 아, 오늘 어렵습니다. 아, 이거 IQ 100은 돼야 이해하는 내용인데. 와, 평균보다 더 높아. 네. 니체에 대한 이야기로 한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아, 아무튼 최대한 쉽게. 예, 예. 들어가기 전에 좀 걱정이 있는데요. 이 과연 이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심야 버스가 끊기기 전에 집에 가실 수 있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예. 길게 우기만 해봐 내가. 자, 뭐 79년 4월 7일 뭐 매우 역사적인 날이신을 시작합니다. 뭐 다들 이제 감 잡으시겠지만 그건 이제 건담이죠. 원래 1년짜리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시청률 부진으로 10개월 만에 조기 종영이 돼요. 그렇죠. 예, 우베볼과는 전혀 다른 예, 뭐 서세원 우베볼 뭐 감히 어찌 그런 거장님들을 쫓아갈 수 있냐마는 품이 팬들 사이에서 전설이 됐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30년 동안 그 관련 상품을 쏟아냈고 네. 이제 뭐 일본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그렇겠죠. 네. 거의 제 건담 안 만드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거라고. 그렇죠. 일종의 그렇죠. 사회 현상이 딱 돼 가지고 네.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평론과 논문까지 다 쏟아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있는 한 잉여가 한 철학적 텍스트로 이제 연구를 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네, 이게 그게 네. 염승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저기 여기서 다른 분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텍스트 이면에는 하나의 얘기가 아니라 다양한 해석도 이제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만 이제 건담이 애니메이션사에서 차지하는 입장이 어떻게 되냐 그건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되게 슬프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건담 먹고 살아요. 조립식으로 그러니까, 예, 완구 팔아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은 그 애니메이션은 광고예요. 그렇죠. 예, 광희드 만들면서 팽이로 먹고 살듯이. 그렇죠. 그 요새 또 많은 그 가장들의 허리를 부러지게 만드는 그 또봇. 또 광고 툴이 된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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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의 이제 원형이 파워레인저에 있죠. 아, 파워레인저 30명인가요? 그렇죠. 아니죠. 다 한 30명은 넘는 것 같은데 이제. 30명이 뭡니까? 근데 이제 파워레인저 중대가 되는 건가? 근데 건담이 무시무시한 게 이제 악당을 팔아먹고 일본에서 이거 관련된 문화상품 규모만 해도 1년에 한 1,000억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돈으로 한 22조 원 정도. 그러니까 건담만 잘 팔아도 네. 4대강 간다. 건담을 22년 딱 모으면 이제 4대강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그리고 4대강 얘기해서 드린 말씀인데 루카스가 정도. 루카스는 혼자서 4대강을 할 수 있어요. 세금 피가 안 듣고. 야, 그 정도. 이게 뭐 저게 있네요. 다. 네. 22조 금액이 있는. 근데 또 건담이 1등은 아니거든요. 이제 1등 캐릭터는 호빵맨. 잘 아시는 것처럼. 호빵맨인데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건담이라고 하는 장르 자체는 뭐 계속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어른들이 다르게 사회 현상이라고 봐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근데 이제 뭐 세상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 성서도 처음에 싫어하잖아요. 네. 그냥 그 마찬가지로 이제 건담의 아버지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이게 마징가제트는 아니고 이게 이제 감독이신 토미노 요시 일본대 영화학부를 나오신 분인데 요걸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대가 어떤 대였냐면은 대모쟁이 집합소예요. 깨먹고 막 그러던 무시무시하던 사람들 입장인데
그 1941이라고 하는 숫자도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게 이 양반이랑 그 영감님이랑 거의 같은 시기에 애니메이션 입문을 하셨는데 하야우 영감님은 그림을 좋아하셨고 토미노 아저씨는 그러니까 애니메이터 그림 그리는 사람 출신의 각본가가 감독이 되는 거 연출가가 되는데 이 양반은 극본가 출신의 그 감독이에요. 네. 1972년인데 하야우 영감님이 78년에 처음으로 감독을 다셨으니까 좀 일찍 다신 편이죠. 네. 그 이 양반이까지만 해도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미야자키 영감님한테 그 컴플렉스가 오지게 많았어요. 98년에 자기는 이제 그 떨쳐버렸다. 네, 먼저 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미야자키 영감님은 이게 터졌다 하면은 저거잖아요. 그 세계가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더 사상이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나님은 왜 이 모양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컴플렉스가 되게 크셨어요. 같은 성장 배경 같은. 그 되게 재밌어요 보면은. 미야자키 영감님은 있는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되게 유복하게 자랐어요.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 아버지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대사 아버지한테도 맞은 적이 없는데 뭐 그런 거라든지 보면은 처 맞아서 뭐 그런 거 아버지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았던 걸로 그 유명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또 보면은 이게 또 웃겨가지고 시험을 봤어. 근데 내가 95점이야. 아 나는 열라 위대한 새끼야 그러면서 자랑을 하고 있는데 내 옆에서 내 친구야 그러면서 문자 보내가지고 막 시험 때 꼭 그런 새끼 있잖아요. 만화책 빌려주는 새끼. 괜찮지. 근데 건강 다이제스트 빌려주는 새끼들. 아니면 그 시험 전날 이메일로 문자 딱 보내서요. 이메일 좀 확인해봐. 그러면 이제 야동 링크되어 있는 방에서는. 토미노는 애니메이션의 사상의 어떤 그거라고 생각을 한 거. 아 죄송합니다. 토미노는 애니메이션의 사상적 도구라고 하지. 근데 동화라고 생각했는데 뭐 사람들이 박수쳐주고 자신은 사상적인 이야기를 넣는데 사람들한테 외면을 받으니까 그 프로파간다를 설파하는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예, 그렇죠. 어. 뭐 지원 공국이 뭐 들어오기 전에 뭐 연 뭐 선동을 한다고. 아 선동 맞죠. 그 우리 각하식으로 생각하면 이건 선동이죠. 아니 선동.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애니메이션을 계몽과 혁명의 도구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데모쟁이 근성을 못 버린 거예요. 해가지고 이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어린 아이들의 장르를 통해가지고 이제 어른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항상 그런 것처럼 그 당시는 그러니까 이제 배경을 갖고 장난을 치죠. SF랑 다른 뭐 신화적인 장르랑 좀 비교를 한다 그러면 SF는 사회 그 배경에 되게 내 얘기보다는 현재의 얘기라는 얘기가 더 많거든요. 뭐 그렇죠. 지금 뭐야 그 철수 오빠. 그 철수 오빠가 매우 한마디 해가지고 서점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 1980년대 그 사이버펑크의 그 선도주자였겠죠. 그 양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그 이석이 많이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명했던 그런 양반이죠. 건담 얘기도 이제 여기서 시작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조립실이죠. 네. 또 그 외에 다른 난 광선검. 아 광선검. 어, 그렇지. 네. 난 스타워즈보다 건담에서 광선검을 빠르다. 빨간색 세배 빠르다. 그 어릴 때 대한민국에서 건담이 퍼진 경로가 되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애니메이션 경우에는 이제 저걸로 퍼지죠. 그 아카데미 그리고 다이나믹 콩콩 코믹스 뭐 성심각 상서가 뭐 그런 걸로 퍼지는데 그리고 설정집으로 예, 그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F-22 현전 최강 전투기잖아요. 그게 이제 1200억 원 정도 되는데 마징가제트랑 F-22랑 다대강을 꼬부친 거예요 이 사람은. 다대강을 꼬부친 거예요 이 사람은. 와, 그래가지고 혼자서 다 이겨 막 그죠? 근데 이제 4대강은 뭘로 만들어요? 세금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봇을 만들면 세금을 빙땅 친다. 아니 뭐 그런 표현은 안 나왔습니다만 이제 국 미칠 만한 요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죠. 이게 설정집이 그렇죠. 많이 팔렸던 밀리터리 덕후들한테는 뭐 그렇죠. 환장하는 얘기들인데 그래서 나왔던 개념이 이제 리얼 나요. 아 설정집만 얘기한 거야. 일단 밀리터리 덕후에게 그 인간형 로봇은 말이 안 되는 설정이긴 그렇죠. 하기 때문에 실제로 토미노 감독과 그 기타 등 스태프들이 받았을 때도 그 리얼에 되게 많이 신경을 써요. 네. 그럼 이제 리얼을 가지고 제가 아니니까요. 리얼함에서 리얼하지 않은 데가 딱 들어갔는데 그게 바로 이제 뉴타입입니다. 근데 사실 아무로죠, 80년 거기에서 따온 게 사실 맞고요. 그 의미 맞고요. 그 뉴타입이라 그러면은 좀 애매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초능력자 정도. 근데 그 초능력자라 그래가지고 심형래 에스퍼맨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오히려 엑스맨의 그 도련변이랑 비슷 능력치가 그만치가 아니라 인류보다
약간 예, 앞단계로 예, 그렇죠. 발전한 그렇죠, 사람들로 그렇죠. 봐야 되니까 진화의 그렇죠. 개념으로 딱 하는 거죠. 아, 약반았네요. 약쟁이들 상 약반 사람들. 30년 된 루드란 생을 먹었을 때 느낌. 어. 그러니까 약발면 모든 강가에 쫙 빠지는 거죠. 뉴타입이지 뭐. 네,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얘는 이제 약을 안 빨아도 약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얘가 진짜 중요한 게 소통 능력이 뛰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타입들은 막 텔레파시로 소통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죽은 사람들과도. 근데 당시 애니메이션은 보신 다음에 아시겠지만은 이건 초능력 축에도 물을 넣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뉴타입이란 무리수를 넣은 이유. 네, 무리수를 넣었다 이제 그. 저는 네,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졸리는 시간이 오는 끝끝만 말아주시고. 네. 허쿠들이라 그러면 매우 이제 유명한 대사가 있죠. 우리 하만 언니, 네. 하만 댁의 그 중력의 속. 중력의 혼을 속박당한 이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사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그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네. 그 중력의 0에 대해서라고 하는 그 챕터가 그대로 나오고요. 아까 이제 엑스맨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이 진화해도 똑같이 언젠가 인간은 진화를 할 거고 언젠가는 인간은 6의 진화가 넘어서 0의 진화가 되겠다. 그 조 목사 그 이제 위버맨쉬다 그러면서 위버맨쉬는 그냥 그 위버가 영어로 over 그리고 그럼 슈퍼맨이라고도 얘기가 되고요. 네. 뭐 초인이라고 번역을 되고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이 양반은 뭐 죽으면서 자기가 되어서 이제 이해될 거다. 뭐 그런 헛소리를 한 양반이기도 하고요. 네. 난 아직도 이해 못 하겠는데. 그 양반 그 양반 좀 제가 이 짧은 생각이 저 챕터에서 하는 얘기가 막 달라요. 막. 그러니까 어쨌든 책 얘기로 돌아가면요. 중력의 영에 대해서라고 하는 그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었는데 중력의 영이 귓구녕에다가 이제 그 중력을 한 방울 딱 넣어가지고 때려가지고 이제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 얘네들은 이 중력의 영은 지네들이 날아다닐 수 없는 놈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이 개념은 해석하는 거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간 영혼의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자유로움을 끝까지 막아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검열자들. 그렇죠. 압제자들. 그 가끔씩 고등학교 때 건담 책을 뺏어가 가지고 분석 행위를 네. 하던 그분들. 아 씨. 편하게 뭐 씨발놈들 한번. 그러신 분은 없고. 이제 그분들. 네. 뭐. 자 그런데 이제 아 그래도 A보이 같은 거 잡혀봐요. 먼지 털리는 거야. 약간 이제 그분들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들죠. 자유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 네. 사상 그런 걸 만들고 규칙을 만들면 이렇게 말했다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네. 난 모르겠고. 네. 뭐 좀 돌아갈게요. 저 건담 얘기는. 건담의 뉴타입은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인간이 중력에서 벗어나가지고 우주로 날아가면서 우주에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맨 처음 뉴타입이 공식 설정집에서는 태어난 데가 미국입니다. 앞뒤 열라 안 맞아요. 그것도 그냥 뭐 리얼하다 개 헛소리고 열라 꼬입니다. 한 20년 년 동안. 네. 아휴 진짜. 뭐, 네. 자, 하여간 뭐 우주로 날아가가지고 진화를 했는데. 근데 니체가 본 위버맨쉬랑 그리고 났죠. 진화로 인한 새로운 인간상이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서 건담의 주인공은 자신이 이제 전자 지구 연방군이죠. 네. 자, 지구에는 중력이 있죠. 그럼 중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좋은 편이긴 하지만은 어떤 압제자인지 그 보여주는 게 되게 모순적이에요. 되게 모순적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담은 그 자체에 대해서 작품 내에서 계속 권위에 대한인데 이게 뭐 그 전몰자들한테 이제 전사자들한테 훈장을 주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뭐 훈장 받으면은 다시 살아난대요. 그랬다가 싸대기 보통 우리가 성장 드라마라 그러면은 소년이 사회화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사회화되는 과정이 착한 아이로 사회화되는 게 아니라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렇죠. 거죠. 네. 훌륭하게 사회화되는데 네. 네. 저기 그렇게 살면 이제 인생 연락 꼬이네. 그런 식의 사회화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여담인데. 그 과정을 정말 잠이 이게 빨갱이요? 빨갱이 많아요? 빨갱이 많아. 그러니까 연락 빨갱이 많아요. 이게 좀 딴 얘긴데 그 1982년, 84년에 만든 이제 이거를 20대 넘어서 30대에 철 들고 한 두세 번을 더 봤어요. 아, 그걸 또 어떻게 볼 수 있어? 진짜 재밌어요. 못 믿으시겠지만 저도 진짜 잘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전두환이 비용신. 지가
방송 점령을. 그러니까 집권하고 있을 당시에 그대로 공중파를 탔으니까. 거기다가 그 부위의 이제 외계인들은 빨간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공산당이라고. 아, 난 정말 우리나라 보수당의 이 위트, 난 위트라고 봅니다. 천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알고 한 거지. 모르고 그쵸, 이렇게 할 수가 모를 없어. 모를 수는 없어. 시간에 다시 이제 원점 돌아간다면 V도 그렇고 80년대 우리가 미쳤던 장르들은 대부분 정치적 메시지를 가지고 그쵸, 있어요. 그렇죠. 뭐 그게 한국의 여기서 지금 다시 얘기를 건담으로 돌리면은 건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일관적인 주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보수와 자들. 그리고 난 다음에 혁명가들은 그냥 급진적으로 사람 목숨 무섭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딱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주인공이 매뉴얼 15분 만에 뭐 완벽하게 다루죠. 15살 딸이가 60 트럭도 못 훔쳤다는데 건담을 훔쳐타요. 그런데 주인공은 건담을 훔쳐타가지고 연방의 편에 서지만은 사상적으로 동화가 되진 않아요. 오히려 그러면서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죠. 하지만은 급진적 혁명 세력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등을 돌려요. 맞아요. 그죠? 중요한 게 어딨냐 그거죠. 얘가 나중에 늙으면 양웰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아, 그렇겠네요. 네. 자, 어쨌든 제가 자 그러면 니체랑 같이 테이블 해보죠. 중력의 영은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는 걸 억압한다 그랬죠. 네. 이 사람들은 제도 질서를 만들고 건담에 억압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거든요. 우주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진화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볼 땐 위협. 엑스맨의 그 법안을 딱 만드는 그렇죠. 네. 네. 뮤턴트용 법안을 만드는 뮤턴트 법안. 그리고 또 좀 다른 덕후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그 저기 그래픽 노 아 그 모르시는 분 위에가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몰라요. 아이언맨이랑 네. 뭐 나와서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가 맞다이를 끄면서 싸웁니다. 한국 법안을 이렇게 딱 만들어요. 두려워해서 일반인들이 뭐 그런 얘기로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 기본적으로 이거는 자신들 이제 억압하려 그러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386들 이건 얘기는 좀 욕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386들 처음에 하신 분들이니까 전 이제 20대입니다. 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30대예요. 제가 다음 달에 30대. 말 놔도 되겠죠? 그럼요. 자 어쨌든 시간에 예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386들 우리 그죠? 근데 간첩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팩트가 드러나 버리면 그 일베 아저씨들 좋아하는 팩트들 딱 드러나면 그 입지를 좁히는 선동 수단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새롭게 재해석을 하고 이제 선동용으로 쓰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진화 형태를 되게 부정을 하다가 전쟁 때문에 그게 있을 수 없다는 현실을 딱 오니까는 이들을 프로파간다로 씁니다. 자 잠깐만 되게 많겠죠. 네. 무지하게 많죠. 뭐 인류 진화론도 있을 수 있고 뭐 사회 진화론 많이 있을 텐데 나치가 프로파간다로 제일 강렬하게 썼던 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 코드가 어디서 오냐면은 나 니체의 위버맨시 개념에서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치가 위버맨시를 일부러 창조하려 그래요. 이게 이제 좀 끔찍한 얘기지만 그 유명한 그 요제프 맹겔레의 인체 실험 이야기. 맹겔레 그 731 부대 선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1947년에 처음 DNA가 발견이 되는데 DNA 이전에는 만들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끔찍한 얘기인데 사람을 조립을 해요. 얘는 아리아인의 눈처럼 생겼으니까 눈을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는데 진화를 계속했던 이유가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프로파간다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그 이제 어두운 곳에서 만들어진 거고 발올림픽 그렇죠. 백인들의 위대함을 보여주려고 했다가 흑인들한테 아주 그냥 초 발려버리고 뭐, 완전 발려버리고 마지막에 말았다 빨리는 발리고 아유 그러면서 올림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참 재밌네요. 네. 그 동경하는 독일 어린이의 네. 슬픈 그 실제로 베를린 올림픽 때 그쵸 네. 네. 크레인을 사용한 이유는 그 아리아인들의 아름다운 그 멀리 뛰기나 높이 뛰기, 장대 높이 뛰기 이런 그 매트릭스 아리아인을 위해서 네. 매트릭스 와이어 액션의 선배격이라고 보면 그렇죠. 그런데 네. 막상 우승은 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 프로파간다를 어떻게든지 간에 지식 그러니까 뭐 그 지식인이 아니라 뭐지 그 관료들 그리고 이제 위면은 무조건 이들을 가지고 프로파간다의 대상으로 딱 삼아버리죠. 네. 결국 이들은 소통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소통을 하려는 순간 자 그래서 근데 아까 지금 뉴타입 얘기를 다시 드릴게요. 뉴타입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소통이라고 소통. 말씀드렸죠. 네. 근데 꼰대들이 맞죠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것만 프로파간다를 했어요. 그게
중력의 영이 민중들과 소통을 하는 방식이다. 제조는 이렇게 뭐 근데 사실 뭐 중력의 영이 오래된 얘기는 아니잖아요. 뭐 한나 아렌트 같은 사람 뭐 전체주의 기원 뭐 보면은 뭐 수천 년 전부터 뭐 로마로 가고 그러는데 이상 사회를 그리스로 삼았거든요. 근데 그리스를 그 중력의 영들이 그리스에 등장을 하면서 이제 그 그러면서 다른 저열한 국가가 돼 버리죠. 이게 어떤 나라 뭐 어떤 정부 그런 게 같고요. 씁쓸하고요. 네. 아, 참 많이 씁쓸하죠. 네. 자, 어쨌든지 간에 이 부분을 조금 좀 보고 그냥 넘어가면은 다시 한다 그러면 니체의 위버먼 씨가 건담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간의 진화한 형태이며 아찌에 의해 가지고 병기적인 프로파간다적인 걸로 바뀌어 버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건담은 소통, 인간 소통의 능력을 보여준 타입이라고 이제 딱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꼰대들에게 이용 가치만 있는 것만 딱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본다 이제 아 오늘 죽을 각오로 한 분에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공격받기 쉬운 분이에요? 아. 성함이 뭐라 했죠? 연아 언니 미안해. 연아 씨는 대한민국에 있어가지고 야동에도 나오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요. 이거는 뭐 또 전에 한 언제죠? 한 5년 전인가? 근데 죽었나요? 묻어버렸지 그냥. 거기 그 김연아 팬들이 들어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거의 묻어버렸어요. 네. 그 김연아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죠? 자, 그 성녀인데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 정도의 성녀는 지금 딱 한 분밖에 안 계셨죠. 각하 그죠? 네, 어머니께서 아, 거의 그런 취급을 받고 아, 그렇죠. 네. 그랬죠. 이 정도의 성녀는 이분밖에 안 계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이미 뭐 김연아 씨를 좀 날카롭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김연아 씨 어때요? 아 예쁘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몸매도 좋고 뭐 외모적인 거 완벽하고 근데 이분도 뛰어나고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보자는 거죠. 평창 올림픽 때 좌명박 우건희를 거느리셨던 분은 왜 거기 갔을까요? 여기에서 이제 의문이 되는 거죠. 그 누가 봐도 좌명박 이건 우건희 아 우명박 그러면은 그 왜 갔을까요? 이용당한 거죠. 이용당한 거죠, 그냥. 이용당한 거죠. 근데 김연아 씨가 그걸 몰랐을까요? 자, 그러면은 자기도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뉴타입이랑 그리고 난 다음에 위버맨 씨나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가지, 예. 지구 연방군 혹은 나치가 예. 위버맨 씨 혹은 뉴타입을 이용했던 예. 방법 그대로 예를 드릴게요. 첫 번째 저는 절대 여기서 우리 정부가 나치와 같다는 얘기는 절대 안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왜 쪽발이들 애니메이션에 그 우리의 성녀 김연아를 집어넣느냐라고 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게 일본입니까? 아니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전체주의적 사고입니까? 한 국가의 국민을 미워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나치와 똑같은 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좀 해보시고요. 한마디 한마디 철저하게 지금 디펜스를 치고 가는. 아, 저는 네. 가정이 김연아 씨 얘기를 좀 한다 그러면은 저기 뭐 어릴 때부터 이제 언론 조명을 받았죠. 네. 마오 씨 같은 경우는 뭐 진짜 불쌍했죠. 어머니 네, 돌아가셨을 그렇죠. 때도 뭐 사정을 할 수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걸 운동 때문에 못하게 막았죠. 그러면 이제 운동한다고 끝난 운동 선수 생명 끝난다고 뭐 얘기했었죠. 신장인가요? 아마 그랬을까요? 간인지 신장인지 간인가 신장인가 간으로 자기요 그래 간암으로 돌아가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이제 뭐 이 뒤에 있었던 사람 항상 누구였냐는 거야 고려대 고려대는 김연아 씨 입학하고 한 달 만에 우리 고려대가 입학하기 전부터 그때부터 3월 달 되기 전부터 이미 광고했어요 뭐 입학식 우리가, 전부터 그냥 우리가 키웠습니다 그랬죠 수립 수업 한 시간도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 진짜 난 솔직히 그거는 염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때 광고 문구도 무슨 네. 고대가 키운 인간 고대가 키운 들었는데. 인재는 이명박이지 자 그런 다음에 뭐 건희 형 네. 그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대한 체육회라든지 아니면 빙신 아 저 빙상영매 저기 저 뭐 아, 예. 그럴 리가 근데 이분들이 결국 계속 박제화 시켜가지고 이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끝없이 박제화 시킨 거야. 자유로움 이런 거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아, 심지어 인간적인 모습도 그렇죠. 연애, 아니 그 나이에 한참 연애하고 항상 운동에만 운동에 모든 것을 목숨 걸고 거기에 국가 행사에만 뛰어다녀야 되는 김연아. 네. 네.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박제가 되기만 원했는데
그 박제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그 어른들에 의해 가지고 계속 인간이 아니라 어떤 성녀로서 그런 모습만 계속 보이죠. 그녀가 이제 살아있는데 왜 그날따라 이제 국정원의 중국 공문서 대통령께서 이제 탄핵급으로 말실수를 하시고 뭐 아니 우연일 거예요. 그죠? 우연이 아니고선 이런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디스패치가 아무리 항명을 해도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우연이 많아. 우리나라는 우리의 삶은 특히 대한민국의 우리의 삶은 우연이 항상 필연으로 가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 드라마처럼 막장이 되어 가고 있어. 자, 어쨌든 지금 과연 우리는 김연아의 생각이나 사상을 알려고 노력을 했는가? 사실 저는 뭐 팬이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볼라 그러지도 않았고 사상을 알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눈을 돌렸던 거는 언론뿐만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생각은 심적 코드,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습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되게 매력적으로 소비가 잘 되죠. 자 여기서 우리 그 마사오님께서 사랑하시는 예. 마사오님께서 사랑하시는 너무 많아서 80인 정도 돼요. 80인 정도 돼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트위터에 있는 뭐 정치적 소견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관심이 있었냐는 거죠. 뭐 그게 뭐 관심이 없 계속 우리 연하는 그냥 운동에만 전념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결국에는 틀에 갖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박제를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뭐야 못된 부모가 아이를 조립하는 그렇죠. 야, 오늘 조립 얘기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대중이 원하는 모습이었고 대중이 원하는 모습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소비하기가 더 쉬웠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낫지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이하인의 얘기를 쭉쭉쭉 받아내린 것은 소비가 되기가 훨씬 더 쉬웠던 코드였다는 그쵸.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건담 가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다른 장르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로봇가 먹여 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토미노 영감님이 이걸 되게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반 극단적으로 찬한다 그러고 막 오덕들이 난리 나고 막 그러면은 토미노 영감님 극단적으로 이런 발언까지 하세요. 이제랄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이래요. 진짜. 네. 그 어느 자기를 먹여 살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선생님의 건담에 반해서 제가 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병신님 원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른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었던 거죠. 혁명가로서 세상을 바꾸는 모습으로서의 얘기를 계속 해주시다 김연아의 껍데기를 소비하듯이 로봇만 소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잘생긴 샤. 했었어요 처음에. 보험이었죠 보험. 네. 나중에 이제 보험 들어놓고 뭐. 어쨌든지간에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파시즘이 있을 수 있다. 그거를 본다는 거죠. 2차 대전은 나치가 일으켰지만은 나치는 독일인이 뽑았죠. 열렬한 박을 했고요. 그 약속 나치가 많은 장밋빛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의 대가는 너무도 가혹했죠. 그렇죠. 우리 각하가 가지고 있는 사상은 생각이 없었죠. 뭐만 우리가 생각했습니까? 집값, 돈. 그리고 각하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것만 가지고 했죠. 결국 우리가 바랬던 영웅이 누구냐라는 의미에서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김연아일 수도 있고 각하일 수도 있고. 나라의 집단지성은 MB를 찍은 거고 각하의 돈을 찍은 거예요.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표로 나왔으니까. 영웅이랑 악마는 결국 민중을 원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성장만을 원하는 사회가 된다. 그럼 결국은 우리도 나치랑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메시지를 소비하지 않고 로봇만을 소비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잘 보여있는 거고 이버맨시든지 우리 안에 다시 나올지도 모르는 히틀러의 도구로서의 역할밖에 못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이걸 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신뢰를 절대 저버리지 않고요. 이놈의 역같은 세상 이민이나 가버릴까라고 하는 것도 뭐 나랑 세상이 생각이 다르고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게 돌아간다 해도 사람에 대한 신뢰 그 사람에 대한 신뢰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 그 부분을 이제 1988년작 역습의 샤에서 아무로와 샤의 그 주먹질 대사로서 이렇게 되게 잘 써 날리죠. 지구에 있는 인간들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이다. 진짜 이게 생각들이 독특한데. 철학적인데. 아무로가 여기에 딱 받아치죠. 인간의 지혜는 언젠간 그것도 극복해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인간에 있고요. 기동전사 건담이라고 하는 그 현상은 애니메이션이 아닌 현상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는 분량도 좋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주신 것 같아요. 그 끝내기 전에 제가 궁금한
뭐 건담부터 제타 건담, 더블 제타 건담, 역습의 자아. 그 이후에 이제 우주세기 우리가 통칭 거기까지 우주세기라고 얘기를 하고 이후에 이제 0083이라든지 뭐 저 포켓인 더 워 같은 경우에 또 제가 우주세기고 그러니까 그0083 같은 경우는 그쵸 예. 외전이죠 뮤타입이 네. 아닌 아, 0080이고요 그건 아네 0080이 83은 스타도 전쟁 끝나고 0083이죠 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블 제타 건담까지 시대를 우주세기라고 하고 이제 그 이외 것들을 이제 비우주세기라고 뉴 건담 아 뉴 건담 역스브샤 그렇죠 거기까지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저는 우주세기랑 비우주세기가 너무 넓으니까 뭐 우주세기만 한정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본다면은 매우 엄청난 인내력을 필요로 해요. 아, 그렇죠 엄청난 인내력을 필요로 해요. 아 그나마 제타 전 건담 같은 경우에는 볼만해요. 지금도 잠시만요. 제가 지금까지 나온 작품들을 싹 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1979년부터 지금까지 나온 거 싹 다 본다 그러면은 아무 짓도 안 하고 애니메이션만 봐도 하루 한 번만 봐도요. 아니, 하루 24시간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8시간 기준으로 하면 몇 년이 걸리겠네요. 그러니까 스타트랙 전편이 다 있는데 TV 시리즈가 그것도 그만큼 걸릴 겁니다. 제 아내가 닥터 후 전편이 다 있거든요. 네. 야, 아니 뭐 노년이 쓸쓸하진 않겠어요. 아 그러니까 무인도 가도 되겠어. 때리 말씀 그것도 참 보면서 무시무시. 이제 725일 걸린다는 걸 다 본다는 것은 그 인생 조져먹기 딱 좋은 뭐 그런 거고요. 다 보셨나요? 아 묻지 마시고요. 그러면 정말 인생 왜 이따구로 살았는지 여기 하여간 근데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로봇은 0083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MS 이글루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네. 그 3D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거 그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작품은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그 건담이 이제 좀 기동 그러니까 맨 처음 건담 나치 그러니까 그 나치즘을 탄압했던 이들이 나치와 똑같이 돼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0083은 그 중간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작품들을요. 그리고 아주 전체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네, 매우 진짜 전체주의적이에요. 그 정당성을 보여주고 근데 만약에 좀 드라마적인 것을 보시고 싶으신 품이 좋으시다 그러시면은 건담 극장판 1, 2, 3편 하나짜리 그러니까 1, 2, 3편 그 세 개의 묶음을 보시고 그리고는 그 기억을 가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2005년에 리메이크했던 제타 건담 같은 경우는 좀 왜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0083 같은 경우는 토미노가 한 게 아니죠. 예. 그 지금 이름이 기억나는 이만이시모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 얘기 간단하게 로봇 만들다가 건담 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모아놓고 드라마를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애들 들고 스토리를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투입되는 게 그쪽 계열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왜 그걸 관료적인 세상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혁명을 통해서 예. 근데 혁명의 과정상 항상 그 지온 같은 게 그 정당성 하나만을 그쵸. 두고 근데 이런 과정에서 보여지는 전체주의 역시도 경계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쵸.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어. 이제 MS 이글루 보면은 이제 완전히 그런 맛이 없어지는 거지. 토미노의 생각이 외국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어. 염승희 씨는 되게 불행한 사람이에요. 토네이 건담은 의식하고 그냥 작품부터 내용까지 다 동화로 그걸 처음부터 건담이 아닌 건담이군요. 그쵸,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어떤 고문에도 납자로 때도 볼 수 있어요. 아, 근데 터네이 건담은 저기 카노요코가 네, 음악을 했잖아요. 곡장에서, 곡이 상당히 좋았죠. 써놨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지 않은 만화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미노 감독이 가지고 있었던 건담의 사고 방식과 이 사상들을 카노요코가 이제 다시 그 불러내는 영화가 될 거라고 믿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다른 얘기인데 혁명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토미노 감독이 85년 때까지만 86년 지온 공국에서 민중혁명이 그러니까 악당의 나라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요. 지구가 아니라 원래 네. 그렇게 끝내려 그랬고 그리고 저 거기서 이제 지구 연방의 혁명이 일어나는 걸로 끝내려 그랬는데 스폰서가 계속 이렇게 했다간 우리 망해 이제 그렇게 간 거예요. 진 거죠. 인간을 언제까지나 믿으면. 그래서 더블 제타 건담에 코미디를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감님 생각이 프랑스 혁명 직후에 프랑스 혁명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죽은 숫자가 28만 정도라 그래요. 네. 근데 당시 파리 인구가 22만인가 그러고 1억 명이라 그러는데 당시 러시아 인구가 한 3억 정도? 네. 근데 1억을 학살했다는 것도 어떤 사람들이 되게 비판을 한다 그러거든요. 너무 벌판이니까
그 식량 자급자 족이 안 되잖아요. 그냥 이제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밥줄 끊어버리면 알아서 죽는 거예요. 터를 통해서 그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구 인류를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게 제정신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제 생각엔 그래도 않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은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보듬고 안고 살아야지.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라고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제가 이거 뭐 건담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얼마 전에 되게 친한 선배랑 이런저런 얘기. 근데 뭐 제가 그럴 건 없습니다만 전 전혀 그런 생각이 없지만 왠지 선거도 재미없는 것 같고 기운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감정이 있었는데 그 얘기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다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건데 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사람 변하는 거다. 근데 건담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람 분명히 사람들은 변해가거든요. 이게 속도는 되게 느린 것 같아요. 그 일본서 뭐 저도 아세요. 일본에서는 전차 안에서 담배 피고 그다음에 담배를 피면 당연히 침이 이제 가래침이 올라오잖아요. 이거를 대본 일렸대요. 근데 이게 이제 환경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 내부의 실내에도 안 좋고 이러니까 침 뱉지 맙시다라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야, 이건 정말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캠페인을 했다는 거예요. 30년 정도 지났을 때 더 침을 뱉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탄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세상은 혁명을 통해서 한 번, 사람은 그렇게 한 번에 변하는 게 아닌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하지만 세상처럼 급박하게 변하지 않지만 사람은 분명히 변해가는. 뭐 2년 전만 하더라도, 3년 전만 하더라도 복지가 이렇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다들 지금 복지를 너무 당연히. 아, 그렇네요. 그거는 스마트폰 때문에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뀔 거라서 야동 보는 분들 가끔 있어요. 진짜 당황스러웠어. 난 이렇게 보는데 살색이 자꾸 보이길래 뭐지? 왜 살색이지? 아니 그냥 18금 영화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자친구가 나왔다고요? 다른 얼굴이. 자, 긴 시간 동안 우리 건담의 승희 씨 한번 박수로 이 시간 마무리해보죠. 감사합니다. 영화음악의 건담으로 하나 되고 있는 딴지 영진공입니다. 자, 딴따라 시간입니다. 해비조님. 네, 건담으로 하나 되려고. 2019년에 기동전사 건담이 시작됐죠. 아까 네. 우리가 다 들었던 것처럼. 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TV 시리즈는 짜리로 나왔다가 10개월 만인가 잘린 거죠. 그렇죠.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는 보통 이제 당시 일본 애니메이션이 한 20%라고 보는데 네. 이게 당시 최대 8.6%, 최저 6.4%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제 나중에 재방영 못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이자 마지막 20%. 네. 네, 근데 뭐 사실 껄림도 그럴 거고 저도 그렇고 뭐 태어나기 전이에요, 전. 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놀라네. 뭐라고요? 뭐 사실 그리고 우리는 건담을 만화로 처음 접한 사람들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한국서 다 아까도 얘기 나왔던 되게 재밌는 게 세상이 진짜 돌고 도는 게 그 반다이가 아카데미를 되게 싫어했어요. 항상 카피를 했으니까. 근데 어느 세월이 미리 말하면 카피가 아니라 하청을 줬어요. 근데 금형을 빼돌려가지고 지네들끼리 만들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아카데미를 붙여서 팔았다는 얘기시군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일본 팬들 같은 경우에는 건담이 나온 그 칸담 있잖아요. 그거가 이제 매우 고다 그러시면은 일본 옥션 같은 데 지인을 통해 가지고 내보세요. 그러면은 뭐 이사 비용 정도는 나올 겁니다. 이사 비용 정도가 나와요? 저거는 들었어요. 70년대에 한국서 해외 음반들이 이제 제대로 그 라이센스가 안 될 때 검열이 있었으니까 노래가 잘리고 나면 그 자리에 다른 노래를 집어넣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한국에서만 발매된 이 LP가 오히려 와. 나 그 저 나이데토 오페라 퀸 그게 있어. 우리나라 그게 있어. 나 그거 팔아볼까? 그건 옛날 거구나. 옛날 거야. 그건 보헤미안 랩소디가 없어서 안 팔리지 않을까요? 돌아다니다가 그걸 봤어요. 흑백으로 예전 백판은 왜 흑백도 아니고 빨간색 1도 인쇄된 백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해서 그 앨범 뭐였더라? 그 아까 얘기했던 어나이드 오페라 그 앨범이었나? 이게 한국서만 백판이 근데 이거를 초록색까지 세 개를 묶어서 같이 해갖고 삼색이야? 삼색? 그래서 삼색. 밑에 이렇게 코리안 부틀렉 이러면서 붙어갖고 되게 희귀한 파들이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들 집에 한번 창고 한번 뒤져보시고요.
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종영 할 만큼 별 인기 없었다라고 하는데 실감은 안 되고요, 우리는. 네. 근데 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 만화에서 조기 종영을 할 즈음 돼서야 네. 이제 어른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이 만화 괜찮대더라. 네. 네. 이제 완전히 꼬꼬마 이미 조기 종영으로 끝나버리고. 그때가 이제 설날 때, 그러니까 지금 1월 1일이죠. 네네. 그때쯤이었는데 그 일본도 세뱃 돈을 제법 번 거예요. 로봇가 좀 팔린 거 같은데. 그래가지고 조기 종영을 하려고 딱 결정됐는데, 야 그냥 원래대로 가자. 13화로 끝나버린. 그렇군요. 예. 자 어쨌든 그렇게 슬픈 건담의 역사 이후에 이제 이거를 이제 3부작으로 극장판으로 이제 재구성해서 여기에 이제 조기 종영으로 막판에 흐지부지 그렸던 그림도 새로 그려 판이 대박이 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건담의 서사는 네.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건담 로봇을 살라 그러고 줄이 무너져가지고 초등학생 한 명이 깔려 죽은 사고까지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네. 근데 그 아이들이 건담을 재밌어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 리얼함에 빠져가지고 그런지 않은가 싶었어요. 네. 그냥 로봇이 멋있어. 그냥 로봇이 멋있어서 애들이 줄 서지 않았을까요? 로봇이 멋있. 뭐 그럴 수도 있는. 로스를 좋아하신다면 스페이스 건담 V도 무작위죠. 한국에서 회심의 역사. 내가 얼마나 주인공은 하나잖아. 저긴 막 때로 나오는 거야. 우리의 간담 V를 갖고. 분노했었어. 한 방 맞고 죽자. 여자애도 이쁘고. 마크로스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건담의 힘인 거죠. 마크로스가 전형적인 양산 군대의 일환으로 이 하나의 멋있는 로봇이 아니라 건담을 통해서 처음 시작된 그 설정 팀들이 그대로 마크로스로 갔어요. 아, 그래서 그런. 자, 어쨌건 이 건담을 처음 TV에 이제 런칭할 때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애니메이션이면 그 당시까지의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이런 정도의 로봇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성인 인각이 있는 사람들을 타겟팅 한다라는 개념조차 없었을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드러냈고, 그다음에 뭐 프로덕션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도 이 만화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어느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야 될지 좀 굉장히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여기도 건담을 좀 더 단순하게 해라, 왕구 만들기 좋게 뭐 이런 제안을 계속 분리합체 변형합체를 계속 요구했던 거예요. 당시 유행이었죠. 네, 변형합체를 요구를 했고 그런데 이제 다들 싫어했고요. 그러니까 근데 건담이 코어 파이터만 나오는 거예요. 초반에 이렇게 좀 근데 이제 묘사가 잘 안 돼 있죠. 나중에 가면 이제 좀 묘사가 많이 되고 그런 거를 좀 건담 원래 건담 마크 2라는 이름이 붙을 예정이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너무 똑같이 생겼다고 그걸 빼고 이제 색깔만 까맣게 다시 바꾸고 그때마다 겉은 잘 안 바뀌어서 모르는데 어느 차 얘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마크까지 이제 마크 50 이게 뭐 40몇 뭐 수십 대로 가는데 되게 많죠. 별 차이를 모르겠어요. 또 코믹스판이랑 저거랑 또 다르잖아. 세계관. 이게 시네마틱 세계관이 따로 있어. 오늘 김 PD님 물 만나신 것 같은데. 제가요? 아닙니다. 몸이 오늘 뭐 건담 나서 좀 신났어요. 네. 자 어쨌든 그렇게 보면 반다이로다가 그러니까 이제 반다이 그 논란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 플라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애가 아니라 어른들 혹은 뭐 그런 건데 로봇을 플라모델로? 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반다이에서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이제 고민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1대48 시리즈 해가지고 그 전차를 1대48로 만들었다가 밀리터리 네, 한번 그 엿 만들어 드시고 네. 타미야한테 크로스의 원래 모델 디자인했던 그러니까 모형을 만들었던 그 이마이한테 가기로 됐었는데 이마이가 즐 아주 꺼져버리고 그 소쯔라고 하는 저작권 회사가 좀 돈을 좀 많이 잃었으니까 이걸로라도 만회를 하자 그리고 던져줬고요. 반다이는 뭐 내막에 뭐가 있었냐면은 반다이가 죽을 뻔한 위기를 살려줬던 게 야마토였어요. 우주전함 야마토를 그 전에 때 100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마토 우주전함에 대해 1대 몇이라고 하는 스케일 모형 개념을 딱 넣어가지고 이게 장사가 됐던 거예요. 만화임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아 반다이의 위대한 조형 능력 그러시는데 아유 진짜 81년 거 사가지고 직접 겪어보고 차마 집에 있는 그것들 만들지를 못하겠더라고. 난 우리 형이 나를 엄청나게 패했었던 이유가 집에서 원짜리 그 모형 박스를 사서 조립하고 있으면 우리 형이 지나가 딱 보이면 부모님 열심히 번 돈 가지고 저런 거 만들고 있다고 때리고 그쵸. 즐거운 추억인데 참 아쉽네요. 얼굴을 중심으로 맞았나 봐요.
플라 모델로 이거를 받으면서 네. 살아났죠 정말. 그렇죠, 살았죠. 네. 반다이도 살고 건담도 살고. 근데 그 과정에서도 혹시 나오는 만화를 이런 정교한 플라모델로, 그러니까 어른들을 대상으로 이걸 팔아도 되는 건가? 안 정교하다니까요. 아 예. 어쨌든. 나는 이 만화가 만들어지던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예.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는 위상이 예. 얼마나. 그렇죠.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음악도 가만히 보면. 이 건담의 시청자를 어른으로 두고 음악 작업을 헷갈려 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예, 예. 제가 그거를 어떻게 감을 잡는 거냐면, 이게 그 퍼스트 건담에 세 장의 그 음반이 나오거든요. 건담과 관련돼서. 예. 아, 물론 뭐 세 장만이 아니라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그 음반 일반화 되면서 싱글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도 되게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사실 한국 음악 시장에는 디지털 음원이 되기 전까지 싱글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고, 이미 싱글이라, 아, 물론 20년대는 아예 SP판이라 싱글도 없었지만, 뭐 SP판을 한 면에 4분밖에 안 담기니까, 당연히 도넛판. 네, 도넛판으로 해서 싱글 커팅된 그렇죠. 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는 그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쵸, 네. 예전에, 그러니까 아, 뭐 조용필 형이라든가. 근데 외국선 굉장히 당연한 그런 네. 이제 형식이었죠. 그리고 이게 싸니까, 노래 한 곡 팔고. 그쵸. 아니 저는 그 기억에 우리 그 LP 요만한 걸 갖고 온 거야. 싱글 커트 된 거. 드릴러. 아 드릴러. 괜찮아. 드릴러. 뭔가 틀어야 될 것 같아. 그랜나간으로. 죄송합니다. 당시에 싱글 CD라 그러면은 그. 근데 뭐 건담이 났던 시절은 CD라는 매체가 없던 시절이니까요. SP가 아 SP라네. 그 싱글판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 일로 돌아가는데. LP랑 똑같은 속도로 돌아가는데 가운데 이제 구멍이 크게 뚫려서 예. 이제 이렇게 짧게 돌아가는 그런 게 뭐 예. 그런 싱글판도 있고 어쨌든 그 싱글이 일본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싱글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건담에서만 뭐 특정 인물 특히 이제 샤가 나중에 뜨면서 샤를 이제 주인공으로 한 싱글 커팅된 노래들도 있었고 굉장히 여러 하나의 완결된 앨범으로 볼 수 있는 음반은 그 사이에 세 장이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더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세 장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 오리지널 스코어 트랙을 담고 있는 앨범 여기에 이제 그 플라이 건담하고 비포레버 아무로라고 하는 아 이거 영원의 아무로 나라라 건담 네네 그러네 그러네 이거 저는 일본말을 못 읽어서 찾아보니까 이게 나중에 그 박스 이렇게도 돼 있고 또 뒤져보면 그 덕 중에 정말 덕은 양덕이라고 그러더니 덕중지덕 네, 덕중지덕 양도 일본어 발음을 하나하나 다 영어로 적어놓고 그 옆줄에 해석을 다 영어로 적어놓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거기 네, 그러는 관계로 그 양덕들이 번역해놓은 거와 박스셋에 붙어있는 영어 표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도와주세요. 스코어 트랙 앨범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극장판이 나오면서 극장판에서 기존 그 TV 시리즈에 있던 스코어를 이제 했던 만화를 이제 정리했던 것처럼 스코어도 기존에 있던 곡을 새롭게 편곡해서 새로 편곡 다음에 새로 녹음한 이러한 그 극장판의 스코어하고 극장판의 주제곡이 담겨 있는 기동전사 건담 슬픈 전사 뭐 새드 워리어 일본 가면 그냥 과묵해져요 제가. 야매 때밖에 모르니까. 심포닉 포임 건담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 건담에 나왔던 노래들을 이제 좀 더 그 이 테마로만 가지고 그 세 장의 앨범이 이제 나오거든요. 사실 79년도 작은 들어보면 별로 뭐 마징가의 음악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 오케스트라의 수준도 마상원 수준을 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네. 아, 물론 녹음도 그 도쿄 심포니가 있고 뭐 이건 심연을 그러니까 건담이 이미 이제 좀 된다라고 믿은 좀 수준이 많이 달라집니다. 돈 잘 벌 때잖아요, 일본.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여유도 있는 데다가 건담이 네. 빵 뜨니까 정말 뭐 근데 당시에 뭐 뭐라더라? 심야 택시 운전 기사 수입이 한 달에 1,000만 엔 정도. 아니 아니. 야, 그 정도도 왜 폭탄주도 우리나라는 보통 맥주에 양 좋은 양주를 뭐 섞어 마시면은 사치스럽다고 하잖아요. 네. 걔네들은 와인 돈 아깝다. 정말 돈 아깝다. 난 폭탄주 제일 싫어하는 게 소맥으로 먹지. 좋은 위스키를 죽이고 싶어. 사리를 불러? 그거는 술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아니 난 그 정도도 아니고 사실 블렌딩 위스키도 12년 이상 되면 이건 정말 장인 정신이 들어가 있는 술인데 펄은 딱지 섞어 먹는 인간들. 와. 아, 회장님 댁에 가서 이분이 너무 많이 취하신 거야.
오늘 기분이 좋다고 한 잔 더 먹자고 하시더니 네. 네. 그 장에서 50년 산 된 술을 난 모르는 술이야. 와. 많아서 똑같아. 이거 똑같네요. 그래서 너가 이제 한 500만 원짜리를 그날 한 병 깠다 주시더라고. 아. 아니, 아, 당연히 그건 말려야죠. 말려야지 이건. 말릴 정신이나 아니, 있어요? 내가 이렇게 취했는데 뭐. 나도 나중에 알았지. 그래도 막갈라니야.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아니, 개그는 우리 딴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거님. 그래서 건담에 이 세 가지 버전 왔더니 스코어는 전부 타케오 와타나베라고 하는 사람이 맡았어요. 이분이 누구냐? 여긴 일본의 애니메이션 작곡가인데요. 이분이 만든 만화가 대표적인 것만 몇 개 꼽자면 큐티. 왜? 좀 깨는데? 플란다스에게. 왜? 캔디 캔디. 응? 어? 예, 네, 뭐 이런 캔디 캔디가 우리 애니메라고 하죠 이거. 예, 예, 예. 애니메의 어떤 그 전성기를 견인했던 70년대의 작품들을 다수 작지겠지만 큐티 하니 정도를 빼고 나면 변신 로봇 뭐 이런 무라 굉장히 멀어요. 서정적이고 예, 예. 정서적인 이런 노인네 돈 딸렸나? 아 근데 큐티 하니는 코다쿠미 로 되게 유명하지 않나? 아 코다쿠미는 리메이크한 가수. 아 아까 온도니가 듣고 있던 그. 네, 큐티 한 70년대 초반 작품이죠. 아, 이게 만화는 굉장히 오래된 만화예요. 네. 그러니까 일하다가 네. 심심하면 저 스즈모르 아이리도 보고 하는 것처럼 도쿄 왓도 들어보시고. 나 아직 본 적 못 해봤는데. 야, 된다고 생각한다. 버전별로 듣고 있는. 역시 음악 평론가. 네. 아 이게 오늘 아침 그 오늘 낮에 페이스북 보니까 왜 조만간 나올 김봉현 씨가 네. 내가 오늘 들을 노동요 그래가지고 도쿄 우쿨렐레 버전 뭐 이런 도쿄 뭐 오케스트라 뭐 이런 거 아직 오케스트라는 안 나왔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보면 이 타케오 와타나베라고 하는 이 음악가는 음악가한테 이제 이 사람한테 건담 마징가나 뭐 우주전함 야마토하고 조금 다른 종류의 SF 만화를 만들겠다. 네. 조금 다른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뭐 돈이 딸렸는지 아니면 당대 시대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그 TV용으로 만들었던 스코어의 상태는 많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제작진은 뭔가 이 와타나베한테 맡긴다면 다른 종류의 음악을 만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로봇 만화답게 좀 요즘 유행하는 방식으로 해줘야지 뭐 이런 그 혼선이 있던 게 아닐까. 이거 뭐 저의 그냥 완벽한 추측입니다. 돌아가셔서 뭐 물어볼 수도 없고 일본 말도 못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 이 OST에 담겨있는 음악들을 뭐 애니메들이 많이 쓰고 있었던 그 펑크라고 하는 왜 뚱뚱뚱뚱하는 그 베이스 소리 나오는 그런 그 지금 우리는 펑크나 디스코 이러면 지난 시간 그 아메리카노스를 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음악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추억을 이제 기분 좋게 떠올리게 만드는 이런 음악이지만 70년대를 생각해보면 펑크라고 하는 이 음악은 펑크가 지금은 그냥 박진영이 흉내내는 뭐 이런 그 옛날 구닥다리 음악이지만 스테잉 얼라이브가 그 당시에는 가장 세련된 음악 디스코 시대의 가수가 훗날 디스코 추억팔이 가지 않아요? 아니 당대의 아니 그러니까 김한선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완선이 누나랑 나이 때도 별 차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이 때는 차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엄정화의 전성기,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전성기 때 디스코가 흥했었고, 근데 그걸 한 1, 20년 부활을 하신 빅뱅의 그런 탑과 탑과 함께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여튼 저는 그 엄정화 누님 존경하고요. 존경하실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이제 여담인데 엄정화 씨는 개인적으로 그 본인의 음반에 대해서 생각보다 근데 물론 이제 음반을 만들면서 옆에서 계속 그 얘기는 하겠죠. 야, 그래도 이게 더 팔릴 것 같아. 그럼 이제 그쪽을 이렇게 그 상에 한번 엄정화 씨가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상 받으면 안 오거든요. 그런 급 가수들은 아니면 뭐 소녀시대 오면 세 명 보고 이야기도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좋은 상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본인이 남이 주는 노래를 갖고선 부르는 가수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한 번도 인정을 받지 못했었다는, 그냥 이렇게 팔리는 가수였다는 식으로. 근데 그거였는데 아, 정말 자기 하는 네. 거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시네요. 네. 엄정화 씨를 새롭게 보게 됐어요 그때. 정화 누나 어떻게 네, 팬입니다. 제 막국수 사겠습니다. 옆에서? 어? 옆에서? 어 여기 옆에. 제가 안 가서요. 아, 예 그래요. 네. 그 파전을 맨날 서비스를 줬는데 어쨌든 그 우리한테는 계속 돌아가면 굉장히 트렌디한 아주 최신 음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펑크 음악이 빠밤빠밤빰빰빰빰 이러면서 그 수많은 로봇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나팔바지를 휘날리는 독수리 용제 주인공들 평소에 나팔바지 입고 다니잖아요. 네. 이 사람들 실성 굉장히 트렌디한 모습으로 그렇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그 연출들을 했던 건데 건담의 경우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전기뱀장어 같네. 예. 일렉트릭 베이스 기타로다가 이제 꿈틀대는 어떤 그루브가 쫙 살아있고 신디사이저 그다음에 뭐 관악기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건담은 이게 굉장히 트렌디한 장르야. 이 만화는 트렌디한 화적인 특성상 이게 이제 아동들이 보던 만화니까 디스코는 디스코인데 혹은 펑크는 펑크인데 그 아주 농염한 어떤 그 주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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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욕으로 시작하죠. 우렁찬 엔진 소리 뭐 해야 된다 들어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안에 70년대 말에 유행하던 어떤 펑크의 요소가 분명히 녹아 있거든요. 근데 이걸 동화 그 네. 동요와 다음에 펑크 사이를 좀 이렇게 오가는 그런 느낌으로 네. 만들어져 있어요. 우렁찬 남성 많이 살아있고 특히 베이스 많이 쓰고 이런 거는 네. 동시에 또 그 코러스가 아닌 그 노래의 메인 섞여있는 근데 건담도 사실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네. 건담에서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플라이 건담 예, 도배 건담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들어보면 아 이거 70년대구나 네. 70년대 만화구나 네. 그러니까 왠지 마상원이 카피를 했으니까요. 네, 마상원 악단은 정말 놀랍도록. 네. 근데 그건 왜 그랬을까? 난 좀 궁금해요. 저작권료 안 내. 마상원과 각단이 받았겠죠. 아, 그럼 마상원 씨는 의뢰를 그렇게 받았을까요? 아니면 아마 그냥 카피를 지금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마상원 씨야말로 대한민국 그. 카피레프트 운동.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마상원은 실존 인물이 아니야. 아니야. 그 MBC 동요대에 나오면 항상 그 뒤에서 네, 항상 나오셨어요. 그 썰이죠 썰. 마상원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네. 하는. 네, 어쨌든 자, 이 TV 스코어 계승하고 있는 음악이에요. 그런데 이게 극장판으로 오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극장판에서도 그 TV판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네. 새롭게 편곡을 하고 새롭게 녹음을 하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때깔로 바뀝니다. 음악이. 장난감 드럼으로 친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하면 이 극장판의 드럼을 들어보면 아 이건 정말 좋은 드럼 세트에다가 거기다가 그 드럼인데 여기서는 소위 말하는 피린이라고 하죠. 두두두두두 하고 이렇게 드럼 돌리는 이런 게 만화 주제가 수시로 등장. 드럼이 보면 탐탐이라고 하는 그 앞에 딱 이제 여러분 중간 사이즈 네, 중간 사이즈 북이 이제 맨 앞에 드러머 앞에 놓여있는 두 개 번 이제 그런 아 그래 맨 밑에 큰 거 도대체 껄림이 얘기하는 중에 사실은 뭔가요 도대체 물어봤잖아 소리가 굉장히 플롯하면 묵직한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화에 쓰이는 동요적인 느낌이 싹 사라지는 거죠 플롯함을 쓴다는 얘기 플롯함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는 박진감 넘치는 드러밍이 수시로 들려요 여기다가 이제 그 전에 버전에서 보면 신디 이걸 다 이제 일렉트릭 기타, 일렉트릭 베이스 그리고 직접 이제 관악기를 대고 대동해서 훨씬 더 풍부한 소리를 갖고 좀 시원시원한 그리고 좀 뭔가 어디 가서 디스코텍에서 들어도 당대의 디스코텍에서 들어도 별 무리 없을 것 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심포닉 포임 건담이라고 하는 이 앨범은 들어보면 스케일 아까 말씀드린 풀 오케스트라예요. 네. 거의 뭐 무슨 무슨 하프 소리도 들리고 그 비싸다는 메탈리카가 샌프란시스코 오케스트라와 앨범을 녹음했는데 사람들이 더 욕했던 게 아니 그 돈만 건담에 하프가 나와요. 거품 경제 시대였어요. 네, 일본의 정말 거품과 다음에 제 생각엔 거품과 동시에 네. 이제는 성인이다라고 하는 걸 딱 지향점을 잡은 것 같아요. 말씀 중에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거랑 되게 비슷한 구조가 그 우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곡은 같은데 그 오케스트라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조금 많이 달라요. 아마 그 당시에 그 야마토 씨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 건담이 야마토의 제림이라 그랬죠. 똑같은 식으로 종영되고 똑같은 식으로 다시 성공하고. 아. 이, 건담보다 그 이전이고 그죠? 그러니까 야마토라 그러면은 조금 거부감 가지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우주전함 승리호인가 V호인가 그렇죠. 그렇죠? 태극호였 근데 안 했습니다. 건담은 우리나라에 1995년 5월 5일 날 딱 한 번 방영했어요. 그게 극장판? 극장판이 아니고 스타더스트 메모리 그거를 그게 이제 13화 곱하기 25화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인데 그걸 2시간짜리로 짜깁기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형 건담에 그래가지고 나가보니까 뭐 건담 하는데 그거 끝나니까 딱 또 나디아 극장판하고 나디아 무슨 뭐 MBC 개 탔냐? 승리호네요 이겨라. 네, 이겨라, 아, 이겨라 승리호는 그 마하고고 있잖아요. 마하고고 그, 그 옛날에 그 워쇼스키 형제가 그 비데리고 비데리고 찍은 영화 V전함이죠. 이겨라 승리호 아 이겨라 승리호가 있구나 맞다. 아, 이겨라 승리호가 있고 일본의 비슷한 제목의 하나가 있어요. 네네. 또. 아, 그러니까 잘못 얘기한 거고 김태형 PD님이 태극호가 있어. 태극호가 그때 뭐 하록선장 어쨌든 하록선장. 하록선장은 하록는 야마토는 우주전함 V호로 나오고 하록은 하록선장이라고 따로 방영했다는데. 아, 하록선장 따로. 아 그리고 두 개가 얘기가 다른데. 999와 천년여왕이 다 그 하나의 우주관 같은 세계관에 있는 얘기. 나중에 조립해가지고 이제 그런 세계로 만들었죠. 수요 오영계도 가챠맨이라고 최근 실사판이 나왔어요. 야마토가 아니고 캡틴 하록 아닌가요? 캡틴 하록이랑 야마토는 달라요. 어, 두 개 다른. 아, 두 개 다 나. 예, 두 개 네. 다른. 캡틴 하록은 나온 거 시즌 아니고 시즌인데 그거는 아. 성우진을 일본 연예인을 데리고 썼어요. 그러니까 헐리우드처럼. 그리고 우주전함 야마토야. 김타코? 김타코. 김우라 타쿠야가. 아, 가. 그래요? 김우라 타쿠야 무슨 개 아니야? 저기. 고다이스즈모 그 네. 꼬맹이요? 네. 그 영감님 한 분 계시고 그 영감님이 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래요 어쨌든 얘기가 오늘 뭐 애니메이션 산으로. 얘기 나올까 아주 산으로 가는군요. 자 어쨌든 방송에 엄청난 요청이 들어오고 이 재방송이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엄청난 20%가 넘는 시청률을 자랑하기를 바탕으로 해서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혹은 최소한 꼬맹이들이 아닌 좀 더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하나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이 변화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장판과 종류로 해석해내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이제 더 나가면 아까도 우리 얘기했었던 턴에이 건담처럼 이제 토미노 감독이 카우보이 비밥의 칸노 요코가 음악을 담당할 정도로 이제 더 이상 건담이라고 하는 이 만화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음악 자체로 즐겨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완성도 높은 음악의 세계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영감 하거든요. 근데 네. 이영감 님도 어린아이용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모든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역습의샤 이형 이영감 님이. 그러니까 토미노는 저도 어서 들은 건데 이 사람이 우리는 자꾸 이제 혁명을 노래하는 있는데 이분이 아주 그 스폰서가 뭐 원하는 어떤 로봇의 모를 덩 강화해주는 오케이 오케이 수 없이 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죠. 그러니까 뭐 아예 오케이까지는 아니고 네. 예스맨은 아니지만 어쨌든 타협은 하는 뭐 체제 안에서의 혁명 하지만 관객 대부분은 로봇에 관심이 있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좀 들어보고 싶은 게 건담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근데 이 건담이라고 하는 노래는 히로이 건담하고 건담 스탠즈라고 하는 TV판에 들어있는 이게 긴 호흡이다 보니까 여러 곡의 건담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곡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 곡으로 좀 엮어서 쓰다시피 한 정도로 완전히 때깔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 다른 노래인가 보다 하고 듣는데 전혀 다른 음 톤인데 어 익숙한 어떤 멜로디가 몇 개가 톡톡톡 걸리는 정도 가야금처럼 전혀 새로운 곡처럼 만들어진 그래서 이 곡을 딱 들어보시면 아마 뭐 시간이 우리가 이 노래 한 곡밖에 못 듣지만 혹시 79년도판 그 TV OST하고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TV OST를 한번 듣고 바로 지우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애들 보는 동심 만화가 아니라 이거 어른들을 대놓고 노린
이번 주 개봉 신작의 근거 없는 예측 무비 찌라시. 님, 네. 지난주 소개해드린 영화 전 보지 않았고요. 네. 뭐 저는 뭐 압니다. 뮤직 활동이 더 바쁜 법이에요. 우리가 알거든요. 어디서 지금? 네, 사실 모 게임이 확장팩이 나오는 것 때문에 디아블로가 어? 아, 우리 그때 한 주 쉴까요? 나 얼자 낼 생각인데. 저는 지금 베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25일 녹음 준비를 게을리 하겠죠. 다음 주 죄송합니다. 다음 부산 국제 단편 영화제인데 어떡하지? 그 다음 주가 이제 누구 나오지 저기? 그 다음 주가 아 예 그 다음 주 그래요. 되게 중요한 특집입니다. 지금 이제 다 예, 우리 최선을 다할 거고요. 예. 자 이번 주 개봉작 소개해 주시죠. 네, 각설하고 이번 주에는 개봉작이 많아서 네 편을 골라봤는데 자 첫 번째 오빠가 돌아왔다. 예, 한국 영화인데요. 제작 시작부터 5년 만에 빛을 본 영화예요. 뭐 만든다고 한 게 벌써. 영화 제목 뭐죠? 예, 중간에 캐스팅도 바뀌었고 어쨌든 개봉까지 무척 험난했던 영화 같아요. 제목이 김영하 소설가의 라고 2009년도에 노르웨이 숲이라는 영화를 감독한 사람이에요. 이 영화가 좀 골 때리는 영화거든요. 되게 그 구타 유발자들 보면서 좀 느꼈던 그런 감성을 약간 느낄 수 있는 영화예요. 네. 어쨌든 잔혹한 코미디를 만들었던 이 감독이 가족 영화를 만든다라. 예. 뭐 기대치는 1점 주고요. 예. 배우가 참 고민 영화인데 예. 당시에 좀 활동하던 배우들인데 최근 거의 활동이 안 보여요. 일단 부모 역할의 손병호 아저씨랑 이 나레이션 한보배까지 다들 잘 모르실 겁니다. 그죠? 이름 익숙치 않으시죠? 군대 갔나요? 김민기는 주로 인디 영화에서 얼굴 비치던 배우예요. 한보배는 아역 출신 배우라서 얼굴이 익지 않을 거예요. 성인 어쨌든 배우 기대치는 2점. 신호분 원작 그 김영하 소설이 재밌어요. 네. 적당히 2점을 드리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김이 없어요. 영화 안 망할 것 같은데. 폭력 가정에서 도망친 와이프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권력자와 또 붙어서 싸워서 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결국이긴 한데 뭐 가족이 큰 위안이 되는 건 사실이니까요. 신업 기대치 2점으로 합계 5점입니다. 이게 뭐 그런 종류의 가족이 또 뭐 새로운 종류의 가족들이 그렇죠.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보면 강신주 박사와 반하는 내용이네요. 아빠를 버려야죠. 아빠를 버려요. 이 영화 보면. 자신이 당했던 걸 아빠한테 고스란히 하는 모습도 나오고. 어쨌든. 아, 근데 네. 처음이라 그랬는데 총점이 몇 점이에요? 9점이 만점인데요. 네. 저는 평균 9점이 한 주걸로 한 번씩 나오고. 평가가 절대 아니에요. 네. 기대치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저는 이 영화 본 적도 없어요. 네. 감으로 찍는 거죠. 그렇죠. 점치는 시간. 아. 정확하게. 네. 두 번째 영화, 프라이버시. 원제는 클로즈드 서 감독은 존 크로울리라고 아일랜드에서 활동하는 감독입니다. 콜린 파렐이 나왔던 인터미션, 그 다음 리부팅된 만든 사람이라서 기대치는 일단 2점을 드리고요. 네. 이게 얘기를 잘못 들으면 리부팅된 스파이더맨을 만든 감독이 아, 할 뻔했어요. 명이란 얘기고요. 저 스파이더맨 2 이번에 기대하고 있어요. 어쨌든 배우는 꽤 익숙한 배우들이 나옵니다. 이안 감독의 헐바나와 그다음 코미디언에서 섹시 슈퍼스타로 떠오르나 일단. 그렇죠. 네. 아이언맨 3에 출연하고 뭐요? 누구예요? 근데 왜 모르겠지? 안 떠오르지? 왜냐면 얼굴이 미인형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비존님. 몸매보다 인물. 이 둘이 변호인 역할로 나옵니다. 또 브리짓의 아버지이자 바즈 루어만 감독의 물랑루즈에서 캉캉캉 거리면서 공작을 홀리던 그 짐 브로드밴 시리즈에서 니키로만 기억되는 도무지 실명은 기억나지 않는 줄리아 스타일스도 나옵니다. 이 언니 출연작이 되게 포커스를 주고 있는데 어쨌든 배우 기대치는 2점 드립니다. 신업이 좀 기대되는데요. CCTV가 런던에서 가장 많다. 40번 정도 그냥 런던에 살면 어서 전에 통계니까 하루에 140번 정도가 촬영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강남구청 몇 배예요? 언제 긴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일 많다 그러고 그 런던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한대요. 예. 1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목이 된대요. 유럽 쪽은 그 터키 사람들이 이민 들어와서 그 이민자들이 막 그 테러의 배후 이런 네. 뭐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에릭 바나와 레베카 홀이 이 사람을 변호하게 되는데 변호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터키니까 틀림없이 이슬람 뭐 과격 혹은 뭐 원리주의자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MI6가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007을 뒷조사하고 다니는 거네요. 설정면으로 되게 비슷한 그 영국 영화인데 베테랑인데 그 퇴역 군인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는 영국 정부에서 퇴역 군인 또 영국까지 찾아요. 저기 진짜 월남 갔다 오신 분들은 그분들 되게 싫어하신다 그러던데요. 카더라요. 예. 아, 카더라. 카더라. 예. 네, 그렇습니다. 아, 그분들이 신문에 이렇게 항상 애국 보수 모의라고 이렇게 시를 쓰잖아요. 근데 그 시르라고 하는 그 신문을 뭐 해야 된다 이걸 시작하는데 3번, 4번 뒤로 이렇게 가서 한 10번까지 이렇게 주장문이 써 있는데 1, 2번 빼고 나면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로 돌려서 참 그분들 보면 이게 보수의 이거를 팔아서 보수. 저는 그래서 항상 그분들이 이렇게 뭐 기사 뭐 광고 실으면 꼭 읽어봐요 이렇게. 아 그걸 보면서 아니 거기 보면 약 이름까지 가끔 써요. 우와 고엽제 때문에. 아니, 고엽제 치료제에 뭐가 뭐에 대해서도 뭐 의료보험 뭘 적용해라 이런 그러니까 그분들 정말 그 아주 과격한 우파로 보이지만 전 또 재밌는 게 가만히 읽어보면 이분들이 지금 얼마나 궁핍하고 끝으로 몰려가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의외로 많이 섞여 있는지가 좀 느껴져서. 가끔 좀 짠하기도 하죠. 짠하면 안 되나? 국가가 나가라 그래서 나간 거고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돈 벌려고 나갔네 이런 소리 하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준 거에 꽂혔는데 일본한테 얼마를 받아쳐 먹어가지고 이렇게 봐주고 있는 건지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하셨던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명해서 의료 서포트를 해주든가 뭐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진짜 독립유공자 얘기는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분들 얘기는 한 번도. 이게 가는 게 얼마나 될까요? 한 15만 원? 거의. 뭐, 그러니까 그분들은 평생에 정말 삶의 전체를 걸고선 씁쓸하네요. 그러네요. 자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 CCTV로 변호인들이 국가가 CCTV를 통해서 이 사생활을 캐낸 건지 뭐해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게다가 뭐 발음 됐네요. 정의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 이런 이야기에 끌리나 봐요. 네 번째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원제도 뭐 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에요. 네. 없어요. 로얄 테넌바움, 다즐링 주식회사, 문라이즈 킹덤까지 뭐 이 세 편 모두 각본, 제작, 감독했던 사람이거든요. 배우도 일단 3점 주고 시작하는데요. 일단 조연을 불러드릴게요. 조연입니다. 빌 머레이, 주드로, 조연이야. 제프 골드블룸, 오원 윌슨, 조연이죠 지금 계속. 예. 네. 그다음 아까. 이름만 좀 빵 터진다. 거기에서 망가지신 하비 키텔까지. 야, 여기 거장시명래도 한번 해. 뭐 여기 한번 더 구속돼. 그렇지 한 세 줄 정도는 겪으세요. 거장의 어떤 그 기본이 있지. 여기까지가 바인즈. 그다음 틸다 스윈튼. 틸다 스윈튼 나오고 금방 죽어요. 주연인데 피아니스트로 기억되는 에드리언 브로디. 그 다음 윌렘 데포까지 나옵니다. 아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건 3점이에요 뭐 저건. 화려되면서 그 유산이 유산 중에 하나인 명화가 호텔 지배인은 때 겪게 되는 어드벤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게다가 배경이 1927년 세계가 있으면 더욱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치 2점, 합계 8점으로 이번 주 1위입니다. 아유, 보고 싶다. 땡기는군요. 네, 특히 요색 많이 써서 미장센이 뛰어난 데다가 여기 배경이 그 독일의 그 풍광들 그대로 담아내고 있고 뭐 사실 또 헝가리잖아요. 헝가리. 일단 잠깐만 27년이라 그러셨죠. 제가 27년이면 전쟁 전인데? 전쟁 1차와 2차 사이잖아요. 약간 시점이니까. 아, 좀 있으면 이제 나치가 정권 잡으려고 팍 폼잡는. 예, 그때의 배경 지식이 있으면 이 상황극이 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재밌게 느껴져. 자, 네 번째 러브 인 비즈니스 클래스. 누가 제목을 이따위로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야말로 에로 영화. 이게 도쿄와 제목.
예, 예. 설정. 자, 설정 나오고. 원기류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고. 그러네요. 결국 사랑은 잔잔한 게 아니라 불안한 난기류 같다는 걸 제목에서 풍겨주는데 제목을 비즈니스 클래스. 어차피 터블러스 타려면은 비행기 아니어야 되고 비행기에서 타려면 그래도 비즈니스는 타야. 약간 뭐, 느낌이 있으니까. 비행기가 출렁출렁하면 어디에 앉는다고 다 똑같지. 타보셨어요? 비즈니스? 그럼요. 오. 아, 비즈니스요? 아니, 타봅니다. 타봤다고 자랑은 못하겠고. 있는 집 회비조였습니다. 출렁출렁하고 힘들이 있는 한국적인 발상의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아무튼 봄이 왔으니까 프랑스 애정영화를 꼽아봤어요. 네. 감독은 알렉상드르 카스트 활동한 사람이에요. 기대치는 제가 안 봐서 모르니까 1점. 프랑스 쪽은 제가 많이 약해요. 여주인공 루디빈 마찬가지로 그 2000년대 초반에 PJ 호건 감독의 피터팬에서 틴커벨 역할을 했고 그다음 풀이라고 풀장 끝에 여자가 비키니로 딱 누워있고 뒤에 풀이 푸른색으로 나온 포스터로 이미지를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서 나중에 배우고요. 프랑스 배우는 정말 모르겠어요. 예. 제가 불어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튼 배우 기대치도 모르니까 1점. 아, 이 영화한테 되게 미안합니다. 무식한 놈이라 생각해주세요. 네. 자, 신업이 3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를 비행기 비즈니스석 앞자리에서 아 옆자리 시간 정도인데 그 짧은 시간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아, 그래서 비즈니스 클래스구나. 네. 아니 근데 잠깐 이게 지금 아역 배우 출신 여성은 아역 배우 출신인데 이미 성인이고 남성 같은 경우에도 나이는 저보다 좀 어리던데 그래도 뭐 젊은 사람도 있는 아니면 뭐 엄마가 금수저 물고 태어났든지 뭐 네. 네. 아, 우리나라니까 이코노미 탈 거예요. 비즈니스석 예, 탄다고? 이 사람들도 카드 긁어서 마일리지로 업그레이드해서 가는 걸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지. 뭐 브루마블에서 돈 훔쳤든지. 네. 4시간 동안 비행기 내부를 보여주면 이거는 영화가 무슨 최근에 리암 니슨이 했던 논스톱도 아니니까 뭐 티격태격했던 그런 추억팔이 장면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그러면서 뭐 사랑이란 이런 거야라고 프랑스 특유의 코미디를 내뱉을 텐데 뭐 4점입니다. 네. 아 프랑스 영화 소개할까 말까 고민했더니 소개했더니 점수가 제일 낮네요. 재밌을 거예요. 프랑스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몰라드리는데 아 저는 왠지 프라이버시를 먼저 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신입니다. 예, 서울 아트카 동시대 영화 특별전을 열고 있습니다. 시네 토크로는 3월 23일 일요일 저녁 6시 30분 영화 상영 5월 이후 상영 후에 시네 토크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딴지 영진공 방송별 게시판에 후기를 남겨 매권 두매를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대원 편집장 만세! 만세! 후비스트! 은퇴했어. 부르짖습니다. 권력의 선악을 국민이 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하찮아 보이는 투표용지 녹음 김태용, 효과 고승수, 제작 딴지일보 진행의 그럴거리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벌써 31일을 맞은 단편 영화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